오셨대? 가자 이제. 짜장 아니야. 짜장 안 와. 이게 얘 점프 뛰어가지고 안 되겠어. 엄마, 엄마 안 와? 엄마, 엄마 하나, 엄마. 어쨌다. 김치. 근데 이건 아이스박스 해놔야 되는 건데 원래. 아이스박스 하나 해야지. 근데 지금 애견펜션 꽉 차가지고 지금 예약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안 되면 그냥 산책 시키고 오자. 여행 가서. 여행아, 짜장이 갈 거야? 아자, 아자, 아자. 오빠 친구생이니까 친수 두 개 갖고 와요? 어. 그러면은 고기 사고 이거 무쌈도 갖고 갈까? 그래. 왜냐면 무쌈이 이거 먹던 거 가져갈까 그럼? 아 근데 이거 새니까. 타임. 짜장이 거 챙겨야지. 짜장이 거 오빠 챙겼어. 아니 그거 짜장이 구명조끼 이렇게 하고서는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잡아주는 거지. 짜장아. 아 또 난리 나네. 알았어 짜장. 짜장. 짜장 가자. 에코백을 하나 사야 되나 봐. 머리 3일 안 감았어요. 이리 이리 엄마. 어, 자 가자. 일단 그냥 거기 갈까? 농다리. 어. 짜장이 산책해 주러. 진천 농다리. 짜장아. 짜장아 이리 와. 흥분 좀 하지 마. 앉아있자. 흥분을 가라앉혀. 어? 짜장아. 흥분 좀 가라앉혀. 커피 하나 뭐 사갖고 갈까? 그냥 갈까? 농가리에서 꼬치 사 먹자. 1시간 동안 2시간이고 1시간이고 계속 헥헥거려 진짜. 미용할 때도 계속 헥헥거린다잖아. 흥분을 잘해. 진정이 안 되나? 짜장아 혓바닥 말리겠어. 근데 입냄새 나면은 어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병원 가봐 일단. 근데 이게 더 말라 보이는 이유가 몸이 약간 그레이하운드잖아 약간 느낌이.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배가 더 잘록해 보이는 거야. 신났네.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제 비 많이 와가지고 물 색깔이 별로 안 좋다 그지? 짜장 올라와 있네. 여기 네, 강아지 있는데 저 끝에서 먹어도 돼요? 네 잡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얘 깽깽한 거 같아. 그냥 안고 있어 그냥. 그냥 내려놔. 반찬 국수 먹어. 근데 파전하고 부추전쟁이 뭐 먹을 거야? 아 섞은 거야 저거? 파 부추전 아니야? 파 부추전? 아 그래? 파전 해도 되고 섞은 거 아 그래? 지금 이거 먹으면서 펜션 어디 갈지 알아보자. 좀 가볍게 그러면 도토리묵 먹을까? 그래. 명함 만들었어요. 짜장사진아 옷주스 먹어.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 기분 나네. 앉아. 앉아. 지금 산책 떠냈는데 앉으라고. 아니, 앉아요. 앉아. 앉아. 아, 기다렸네. 그래서 기다려. 아이고, 잘했네. 기다려. 좀 이따 간식 줄게. 목 말랐나봐. 아니, 입에 침이 말랐더라고. 그래서. 아까 헥헥거려가지고 계속. 와, 맛있겠다. 뭐 좀 돌아다니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자마자 먹네. 먹고 소화시킬 겸 운동하는 거지. 바삭바삭해. 맛있어? 싹쓸이. 예약할 수 있는데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시간 끄면 안 될 것 같아. 좀 저기 좀 어디 가가지고 앉아서. 사람이 진짜 많으네. 근데 먹자마자 그렇게 올라오는 게 힘들어.
안 먹고 하면 힘들잖아. 안 먹고 와도 힘든데 더 무거워? 어, 먹자마자 오니까 더 힘들어. 숨이 거칠어지고 있어 지금. 나도 사람들이 짜장이는 검은 강아지니까 무서워해. 그래, 짜장이 좀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아. 흰색 강아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애기들도 되게 좋아하는 애들 있고 되게 무서워하는 애들 많잖아. 그치? 처음에 보면 무서워하지. 응. 여기 근데 어디냐?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 혼자 갔는데? 짜장이 신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가, 가자. 30분 먹고 3분 걷고. 짜장아. 짜장. 해줘 짜장아. 짜장 집에 갈까? 응? 집에 가? 우리 저번에 그 안면도 갔을 때도 그러고 수목원 가고 막 그랬잖아. 누가 남들이 보면은 되게 산을 엄청 사랑하고 막 그러는 줄 알 것 같아. 나 만나면서 오빠 산 한 번 갔어? 이제까지? 어, 난 거의 7년 다 돼가는데 난 평지를 좋아해. 평지. 난 오빠 걷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 짜장아 같이 가자 이리 와. 여기 너무 늦어서 못 내려가. 공연장인가 봐 여기. 아 여기서 공연하고? 어. 그렇게 그러는가 보다. 대장아 나 좀 쉬면 안 돼? 응? 나 너무 힘든 상태인데 지금. 여기까지 그 저기 저 안 보여 여기서. 너 혼자 어디 가? 어디 가려고? 너 혼자 어디 가? 싱글벙글 혀 돌아갔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나는 얘 그때 그렇게 뛸 때가 제일 귀여워. 염소 같이 뛸 때 있잖아. 이리 와봐. 짖고 난리 났고. 엄마 잠깐 안아줄게. 애기야, 애기. 저 꼴랑달인가? 어머. 야, 이거 왜 이렇게 움직여 이거 다리가. 오빠랑 가니까 이게 아예 꿀렁거리네 엄청. 나랑 가서 꿀렁거리는 게 아니라 원래 꿀렁거리는 거야 이거 다리가. 심하게 꿀렁거리잖아. 사장님 어디 갔어? 끊지 마. 아, 나 저기 자리 맞았다. 일단 뭐 사야 될 거 아니야. 음료수 같은 거라도. 그래도 놀고 색감에서 뭐 보이지도 않아. 짜장이 색감이 가지고. 짜장이는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어디 갔던데.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짜장이랑 글램핑 가는 거는 미리 예약을 하고 평일날 가자 차라리. 어디로 이제. 갈까?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 가자 이제. 이제 딱 틀리지? 어. 아까랑? 응. 나와. 앉아있는 거? 또 이러네. 짜장이 앉아. 앉아. 옳지. 아이고라. 짜장이 지금 이제 힘든 거야. 이제 산책했으니까 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어? 다 쓴 거지 에너지를. 이제 될 만큼 됐어. 아니 사람들이 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주말이고 하니까 꽉 찼네.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강릉 가도 사람 엄청 많을 거야 토요일이라서. 왜냐면 서울 쪽에서도 많이 오거든 강릉은. 어, 여기 가까운데 글램핑장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놀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아까 산책 한 시간 넘게 해주고. 근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내가 모자도 안 벗고 막 나갈 것 같은 거 알지? 패드 깔아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 사료하고 어. 물 놔주고 하니까 아, 나 대본 나간다. 나갈 거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 앞에서 낑낑거리는 거야.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장난치잖아 가끔. 짜장아 산책 나갈래? 막 이러잖아. 근데 옷 같은 거 안 갈아입고서는 그런 말 하면은 아예 속지도 않잖아 이제는. 근데 좀 뭐 이제 또 옷 갈아입고 방에 들어가거나 어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러면 난리나지. 대본 어 나간다 대본하러. 근데 배 안 고프냐? 아까 저거 사는 것도 찍으려고 했는데 음악 소리 계속. 뜨거워가. 아 그리고 또 저작권 때문에 힘들다 야 이거. 뜨거워. 좀 맛있어. 이거 먹을래? 아니? 아 뜨거워. 근데 이거 맛있다 이거? 방금 해가지고 이거 날치 알반가 이거? 와 가자 이제 출발한다.
근데 일단은 평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없어 지금 아예. 우리 여기 처음 왔지? 우와. 저기서 먹을까 우리? 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아무것도 보이진 않을 거야 아마 내가 얘기를. 방이 없었어 아예. 그냥 엄청 조그만한 방이야. 주말이라. 주말이라 난리 나는 것만 진짜. 밖에도 안 보이지? 아, 그래도. 지금은 좀 열어놓을까?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가자. 근데 어디로 가지? 그러면 저기 좀 구경하고 오자. 살짝 가서. 근데 여기 바다라 되게 춥다. 아니 이렇게 여행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 우리만 안 다녔던 거야. 다 다녀 사람. 우리는 진짜 안 다녀. 아, 저 불꽃놀이. 이게 집구석에서 안 나오잖아. 아예. 먹기만 먹기 식당만 가는 것 같아. 동네 식당. 와 여기 바다다. 애기들. 그만. 저기 좀 가서 찍을까 한번? 다음엔 바다에도 짜장이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나도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강아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없잖아. 요즘에는 많이 있어. 그러니까 좀 찾아봐야지.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미리 예약도 안 해놓고서는 막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 없지. 아예. 이제는 1, 2주 전에. 그래? 넌 주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예약 안 해? 아 근데 예약해야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숙소 들어갈 때 우리는 예약했잖아. 예약할 땐 진짜 없었는데 우리 뒤에 들어온 분은 예약도 안 했는데 방이 있었잖아. 불꽃. 또 사진 찍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 젖으면 안 돼. 아니 프리랑 딱 찍으라는 거지. 오 신발 젖어. 조심해. 내일 낮에 이쁘게 여기 찍어야 되겠다. 다 했어? 아니 오빠 나와. 아니 뭐 하는 건데 지금. 너 그거 들어올 때 같이 신발이랑 찍으려고 하지? 어? 너 들어올 때 신발이랑 찍으려고 하지 지금? 아니? 그럼 뭔데? 나랑 바다랑 찍은 거야. 추워. 아 확실히 바다 근처라서 춥다 그지? 비 와서 그런가? 아 나 지금 너무 추운데? 이제 횟집 가자. 오빠 이거 먹고 가. 그거 왜 먹어? 먹어야 술 얼마나 마시려고? 아 술 이제 먹으면 다음날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로 내가 해달라고 했어. 상 패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나 대게도 먹고 싶은데. 어? 세트 먹어. 거기서 파전 먹었지. 도토리묵 먹었지. 핫바 먹었지. 어묵 먹었지. 아까 또. 나는 대게 먹고 싶고 오빠는 회 먹고 싶잖아. 물어볼게 한번. 근데 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로 먹으면 안 돼? 모든 회? 아닌가? 선생님 뭐 많이 나가요? 지금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 대게. 네. 소주를 뭘로 드릴까? 저희 진로 주세요. 진로. 아, 그리고 맥주도. 카스도 하나 주세요. 카스. 네. 오빠 초장이야 간장이야? 둘 다지. 초장하고 간장 이렇게 따로따로인가 봐. 지금 바닷가에서 먹는 거잖아. 근데 바다가 안 보이잖아. 그래도 뻥 뚫려서 좋아. 그래도 뻥 뚫렸잖아. 이거 뺄까요 그냥? 그래? 너 먹고. 볼 데가 없네. 막 너무 많아 갖고. 근데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거든? 뭘 사진을 또 찍어? 사진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지 메인은. 사진 좀 찍을게. 타임. 밑반찬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 좀 이따 대게랑 회 같은 거 나오면 찍어. 한잔 때려. 야. 타임 일로 와봐. 뭐야 또? 뭐 사진 이거 정지 있네요? 정지. 우리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몇 년 전에 막날에 일본 분 만나가지고 거기 같이 먹었잖아. 합석해가지고 그게 4년 전 얘기야. 막 친해지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근데 아무튼 그때 엄청 많이 먹고 다음날 너 비행기에서 너 화장실 계속 갔잖아. 근데 막 술이 달달했어. 그러니까 너 비행기에서 화장실 계속 갔잖아. 쓴 술이 아니야. 우리 다음날 퇴실도 좀 퇴실 시간 좀 늦게 갔어 알지? 우리? 연락 왔어 거기서 빨리 나가달라고. 그래갖고 미안하다고 하고서는 돈 더 주고서 왔잖아. 진상이네. 아까 둘 다 뻗어가지고 막 늦게까지 먹어갖고 그 술을 막 섞어 먹었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보면은 놀러 갔을 때는 먹으면 안 돼. 다음 날이 없어지잖아. 오빠 이거 문어 먹어봐. 이거 먹으라고 준 건가 이거? 이거 맛있어. 고소해 이거 먹으면. 그건 못 먹어. 먹은 거 아닌가? 먹은 거 아닌가 봐. 네, 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면 그냥 맛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한 3시쯤부터 먹고 싶어. 응? 그러니까 바다 보일 때. 응? 아니 바다 보일 때. 낮술로 놀러 왔으면. 왜냐면 밤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냥 깜깜해가지고. 어우 시원. 이거 다 먹었다. 어. 근데 벌써부터 매운탕이 먹고 싶지?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 왜 먹고 싶어? 추우니까. 아 따뜻한 국물 먹고 싶어 막 자꾸. 이거 먹어볼래? 왜 뼈만 줘? 뼈 아니야 이거 그냥 씹혀 이거. 이거 먹어. 내가 그거 먹. 여기도 있네 어차피. 근데 그거 그냥 씹혀. 그렇게 먹는 거야 원래. 너무 따뜻한데? 그냥 마늘이 진짜 매워. 애릴 정도로. 야, 회기 왔어? 회를 걷어내 그럼 회를. 회를 어디다가 걷어내고. 다 먹었어 회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사장님 이거 그 뭐지? 이거 뭐지? 미역줄기 한 번만 더 주시면 돼요.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오빠 저기 봐. 회 이상하다 저거. 아 저거는 회 안 시키고 회만 시킨 거야. 회만 시켰을 때 저렇게 나오나 보다. 아, 근데 너는 되게 파니까. 아 나는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사장님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나 먹었는데 혼자? 저 도달이겠지? 어떤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좀 술 먹으니까 안 춥다? 그지? 열이 올라왔죠. 오빠 이걸로 먹어봐. 이거 되게 편하다? 나 깜짝 놀랐다. 나 이거 왜 이렇게 끈적거리냐 이거? 달라고 하고 싶어. 끈적거려가지고. 오빠 이게 왜 깜짝 놀랐는지 알아? 왜?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어. 봐봐. 놀라지 마. 이거 하나 사야 돼. 이거 정말. 아 근데. 오빠. 오빠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랬거든? 그냥 네가 계속 놀래켜줘. 왜 놀래? 나 가만히 있을게 그냥. 아 닦아라고? 어. 맛있네. 이거 먹어봐. 너 찍어 먹어봐. 한 잔. 야. 남들은 이거 잘 먹. 내가 손에 묻힌 김에. 아 오빠도 있었네 젓가락. 아니 오빠 젓가락 있었네. 어, 야 이거 근데 여기 찍어 먹어봐라. 게장에.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줘야지 퍼포먼스. 나는 얼굴로 퍼포먼스 하잖아 오빠. 어? 거의 음식을 얼굴로 먹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데서 먹으면 또 바닷가에서 소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분위기도 있으니까 또. 이럴 때 먹지 언제 먹어. 우리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너 잘 버는 편이잖아 돈을. 근데도 막 이렇게 많이 못 써.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뭐 심적인 것도 있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릇이 못 되지. 막 쓸 수 있는 그지. 옛날에 왜냐면 나도 100만원, 150만원, 130만원 벌고 12시간째 10시간씩 일하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나도. 이것도 루이비통 가방 있잖아 지금. 너 원래 안 산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생일 선물이라고 사준 거잖아. 명품 두 개 사줬잖아. 구찌 가방 하나랑 그 뭐지? 루이비통 가방 하나 사줬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그거 두 개만 돼. 그 네가 구찌 하나 샀던 거 되게 잘 메고 다녔잖아 그거. 맨날 메고 다녔잖아 진짜 거의 뭐 해질 정도로. 근데 그런 스타일의 가방을 이걸 사준 거야. 왜냐면은 네가 막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평소에는 안 꾸미고 이렇게 막 반팔 티 입고 다니고 추리닝 입고 다니고 막 모자 쓰고 다니고 머리 안 감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매면은 좀 괜찮거든. 근데 좀 꾸미고 다닐 때 입는 그런 옷 입으면 그런 가방 하면은 매지, 그렇게 하면은 사줘도 안 매니까 그냥 모셔놓고 안 매잖아. 아, 요거만 빼고 요거 다시 달라고 해서. 아, 아껴 먹는 거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아, 아까 그건가 네. 보다. 여기다 놔. 이거를 여기다 놓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주 하나만 더 주실래요? 야, 근데 이건 진짜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맛없을 수가 없지. 오히려. 아, 왜냐면은 나는 너 되게 옷 못 입는다고 생각하거든. 진심. 그래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사주려고 그러면
네가 싫다고 하잖아. 가끔씩 사는 거 보면은 저거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어. 스타일 좋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는 있는데 나는 약간 내 나름대로 약간 힙하게 입는다고 입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힙을. 나는 그거지 약간 오빠는 무지, 거의 잠옷이랑 없는. 아니지 오빠는 거의 잠옷이랑 사복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아니 사실상 집 밖을 안 나가잖아. 그거는 입고 자려고 해서 자는 게 아니라 입고 있다가 그냥 막 잠드는 거지 그냥. 입고 있다가. 아 근데 나는 밥 맛있나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응. 나 가방 사준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미는 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먹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걷다가 들어가자. 맨날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맨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오늘 오차가 있었던 건 또 뭐냐. 우리가 계획이 없었던 건 맞지만 늦게 온 거부터가 잘못된 거지만 이게 숙소가 항상 다 사람들이 예약을 하진 않잖아. 솔직히 아까웠어. 왜냐면 9시니까 분명히 또 먹으러 나갈 텐데 그러면 12시에 들어올 텐데 잠 몇 시간 자려고 11시에 퇴실하려고.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40만 원 내는 건 오바지.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많이 안 다니잖아. 아니 윤지 다닐라고 하는 거잖아. 브이로그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걸 안 아깝거든? 희한하게? 술값을 5만 원 내고 8만 원 내고 10만 원, 20만 원 내도 안 아깝다? 나한테 쓰는 건 아까워, 그지? 너무 나한테 쓰는 건 아까워. 아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양말 같은 것도 그냥 막 대충 신고 뭐 500원짜리 이런 거 신는데 내 취향인데 어차피 양말 벗고 다는 거 그냥 막 신는 거 아니야? 안 보이잖아. 내가 드러내지 않는 한. 오늘같이 패션 있는 날은 나이키 꼭 못 받고 싫었지만 그게 패션 된 거야, 지금? 꾸민 거야? 한껏 꾸민 거야, 지금? 그냥 대충 신잖아, 막. 500원짜리 신고 막 이러는데 애들한테는 그게 꼰대로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입을 안 하는 건데. 아, 그냥 귀찮아서. 아니, 이제는 나이 드니까 편한 게 좋더라고. 오빠, 진짜 술 먹으니까 하나도 안 춥다, 야. 나시티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날씨에. 응. 오빠, 내일 몸살 날라이요.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싫으니까, 이제. 같이 가. 좋아. 맥주 한잔 먹을까, 맥주? 라면 냄새 확 나. 나 프레첼. 근데 너무 많이 사지 마. 왜냐면은 내일 또. 이렇게 세 개만 살게. 나 이거 먹을게, 다른 건데. 그래? 안 먹으려고. 나 신나네. 오란다. 어? 어? 김치 없는데? 김치 있잖아, 아, 김치 있네. 조금이네. 오빠 이거 맛있어. 많아. 이거 200g이야. 오빠 좀 들어 그러면. 됐어. 가. 이거 가 이제. 그냥 그만 가. 페트병으로 샀어 왜 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서 라면 먹으면 맛있겠다. 그지? 여기서 맥주랑 또 라면이랑. 아 너 되게 건방져 보여. 주머니에 손 넣고. 아, 추워서 그러는 거야 지금. 가자 이제. 가자. 바다 다 봤잖아, 그지? 1분 봤으면 된 거지 뭐. 응, 가자. 원래 바다 1분 보고 술 마시러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의자 하나밖에 없는겨? 응. 근데 이게 11만 원이야 지금? 응. 오늘 주말이라 더 비싸지. 야, 내일 뭐 먹을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순두부. 짬뽕 순두부? 그걸 해장할게. 짬뽕 순두부 말고 근데 감자 오심 이런 걸로 해장해도 되지 않냐 약간? 하얀 거? 좀 하얀 걸로. 감자 오심이도 음식 그거던데? 유명하던데? 그거 아니면 장칼국수. 별로 장칼국수? 그런가 뭐. 아빠 횟집에서 먹은 거 중에 뭐가 별로 있었어? 대게 볶음밥 1등. 외국 땅도 먹으면 했어. 이거만 먹고 씻고 자자. 그래야지. 뭐 안 먹어 이제. 배불러.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되니까 인사해 이제. 내일 봬요.